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사상 첫 글로벌 100만 대 판매를 넘어서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다. 기아차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우리투자증권에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2010년 상반기 국내 생산 기준 총 판매 65만 240대를 기록하며 매출액 10조 6,286억 원, 영업이익 7,335억 원, 당기 순이익 9,563억 원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이며 당기 순이익은 작년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올 상반기 기아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누리는 데는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K5와 스포티지아 등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8.6% 증가했다. 글로벌 자동차 경기 회복으로 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 국내 생산 기준으로 기아차는 올 상반기 내수 22만 7,347대, 수출 42만 2,893대 등 모두 65만 대를 웃도는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는 이전 최대 판매 실적인 작년 하반기 63만 2,254대를 1만 8,000대가량 뛰어넘은 것으로 역시 사상 최고 판매량이다. 특히 기아차는 국내 생산 판매분에다 해외 현지 생산 판매분 35만여 대를 합해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100만 4천 대를 판매, 반기 기준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해외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증가와 당사 신차 효과에 힘입어 16만 1천 대를 판매함으로써 지난해 상반기 9만 1천 대 대비 76.8%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7만 대, 유럽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3만 6천 대, 기타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54.9% 증가한 31만 대를 판매했다. 기아차가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 전체 판매 목표로 잡은 194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기아차 재경 본부장, 부사장, 은 자동차 경기 회복과 신차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신차인 K5와 스포티지아 등을 해외 시장에서 본격 판매할 예정이어서 효율적인 신차 마케팅 활동과 현지 판매 역량을 강화해 판매 호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2010년 2분기 경영 실적으로 판매 34만 9,989대, 매출액 5조 7,678억 원, 영업이익 4,237억 원, 영업이익률 7.3%, 당기 순이익 5,578억 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